안녕하세요. 저는 2년 만에 그 신축 건물 다가주택 리츠를 신축해서 월 임대료로 한 1,000만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2년 만에 이제 네 채를 신축해서 네. 1천만 원을 이제 1,000만 원 만들었다고 정도. 하셨는데, 네. 뭐 어떤 2년 때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 다가주택 그 지어진 건물 구축을 네네. 매입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건설사와 통해서 신축으로 좀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짓는 과정으로 좀 진행을 했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2년 만에 그래도 이게 1천만 원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가구주택은 좀 장점은 아파트는 한가구 때문에 어떤 레버리지 전세를 이용하더라도 한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을수록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그 건물을 매입 내지는 신축을 해서 그 현금으로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자본이 좀 많으면 좋겠지만 초기엔 적을 때는 전세 보증금 비용을 좀 비중을 좀 높이고 나중에 이제 돈이 생기면 하나씩 하나씩 가구를 월세로 좀 전환하면서 그 현금을 좀더 높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얼마씩 투자금이 들어가신 거예요? 대체를 하셨는데. 건물 초기에 제가 건물 지을 때그 동네 지역이 원룸 전세 보증금이 한 5천만 원이었어요. 사실 5천만 원이면 전세 원룸 하나 얻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쵸. 저는 그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데 총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예, 네, 놀랍죠. 맞이 사실 친환경세는 별도예요. 투자금 외에 뭐든지 세금은 별도인데 그 5천만 원으로 대출과 대출은 토지 대출과 건물 대출 이용하고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건물을 이제 신축하게 됐죠. 순수 자본금 5천만 원 들어갔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세금을 맞아요. 제외하고. 네. 그러면은 이게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월세 수입이라고 얼마가 그 나오시는 거예요? 건물은 이제 비중이 원체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월세가 많진 않아요. 대략 한 대출 이자 정도 준하는 금액만 나왔는데 나중에 향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구수 원룸을 좀 늘려가면서 월세를 늘려가면서 좀 월세를 좀 높였죠. 그게 이제 불과 2년 동안 되신 거예요? 이제 건물 신축한 지가 이제 2년 됐고 현재 총 건물 다가구를 운영한 것은 지금 한 8년째, 8, 9년 돼가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저도 투자자금이 적다 보니까 건물 매입하는 데 이제 치중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월세 비중을 높이는 위주로 갔었죠. 전세를 이제 월세로 네,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내 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에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네, 심하잖아요. 맞아요. 세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거는 뭐 없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재산세, 뭐 종부세 종부세. 그런 부분인데 재산세는 아파트는 그 매매 실거래되는 가격의 한60% 정도? 그러니까 공시가 높죠. 또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고. 하지만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실제 그 매매 가격의 한 50%밖에 안 돼요, 공시가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원룸금을 샀다고 해서 공시가가 10억이 아니고 한 5억 정도, 절반 수준이라서 종부세 부담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를 또 가입을 하게 되면 또 종부세 또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뭐 재산세나 종부세 부분에서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책에 제가 보니까 이제 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한 투자법을 이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방금 질문드린 이제 종부세라든지 뭐 재산세 이런 부동산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투자법인가요, 이거는 그래도?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한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서 매도했을 때 양도세라는 것은 팔아야 내 돈이 남고 거기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1주택을 보유했다가 팔고 또그 차익금으로 또 아파트를 또 사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에 반해서 다가주택은 가구수가 여러 가구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한채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한 것보다 예를 들어 7가구 구성되어 있는 원룸금을 사게 되면 일곱 채 건물 살 필요 없이 다가구 주택을 하나 매입해서 전월세를 좀 자유롭게 자기 자금 사정에 맞춰서 임대를 주기 때문에 훨씬 한 가구인 아파트보다 좀더 용이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사면은 이거를 이제 세금을 넣으면은 7채 사실 7가구를 세금을 맞아요. 넣을 수 네. 있는데, 다가구는 한 채만 사더라도 거기에 이제 방들이 뭐 7개가 있다고 치면은 7가구가 그렇죠. 되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예를 들어 원룸이 19가구인 건물을 사다고 하면 아파트는 뭐 19채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원룸 건물은 한 채만 와도 19가구를 운영을 할수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자기 자금의 사정에 맞게 19개 중에서 뭐 10개는 전세를 줄수 있고 9개는 월세를 줄수 있는데 그만큼 가구수를
많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하는 부분에서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사실적으로는 여러 채를 이제 임대 놓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세금적인 측면이나 이제 가구 통계 가구상으로는 네네. 1주택으로 이제 1주택으로 간주되니까. 책에서 제가 의아했던 게 아파트 시세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 컨셉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매매 차익형이냐 아니면 임대 수익형이냐. 매매 시세 차익형을 보고 투자하는 분은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내가 샀던 금액에서 네. 가격이 빠지게 되면 그 1억이 2억이든 손해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네. 좀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라든지 어떤 금리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가 팔아서 그 양도 차익을 받는 게 아니고 네. 꾸준하게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매매가 가격이 좀 시세가 좀 빠졌다고 해서 올랐다고 해서 그와는 좀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보통 나눌 때 차익형하고 수익형을 나누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건 차익형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 차익형을 선호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월세로 받는 그 수익보다 그 차익이 단기간에 오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런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최근 들어 이제 요즘에 세법이 계속 바뀌면서 네. 양도세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부터 다주택자 되는데 네. 양도세율이 엄청 많죠, 높죠. 네. 그래서 뭐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 아파트가 물론 올라주면 좋지만 요근래 네. 최근에 들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차익은 그나마 발생하면 좋지만 그게 100% 확정적이 아니다 보니까 네. 가격이 빠질 수 있고 또 요즘에 또 좀 빠지는 추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컨셉을 매매 차익형보다는 임대 수익형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중개사 하고 계신 거죠? 네, 부동산도 네, 일하고 있습니다. 계시죠? 만약에 어떤 분이 돈은 이제 많지 않은데 거의 돈이 없는데 준다돈을 모으지 못해서 찾아왔어요. 네. 그렇게 돈이 없는 분들이 찾아오면은 어떤 부동산들을 좀 권하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뭐 부동산 종류가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네. 또 안정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할 수 있는 게 주거용 부동산인데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딱 떠오르는 거는 뭐 오피스텔. 네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네.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상품 중에는 뭐 상가도 있겠고 뭐 지상센터, 뭐 네. 오피스텔, 뭐 네. 다가주택, 상가주택 많죠. 네. 하지만 내 돈을 투자 금액이 사실 뭐 5천만 원 이런 만 원 모으는 게 사실 일반 직장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돈을 일단 모아서 최소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마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다가주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만약 그 작가님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네. 그럼 어떻게 부동산 투자 해나가시겠어요? 일단은 저축이 우선이겠죠. 네.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단 3천만 5천만 원에 모으는 데 집중을 할 거고요. 네. 그 돈이 이제 모아지면 네. 주변에 다가주택 금매로 나온 것들을 많이 돌아보면서 네. 그런 매물들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금액에 맞추어서 그 건물들을 이제 찾게 되면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로 돌아가면은 나는 뭐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거 안 사고 네. 다가구주택만 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가구주택을 쭉 보면은 뭐 이제 막 지어진 신축 혹은 뭐 건축 중인 뭐 그런 이제 준신축 같은 거를 그러니까 준신축이라기보다 이제 건설 중인 다가구죠?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뭐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이 된 다가구주택도 시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지어진 집을 사는 것과 내가 뭐 짓거나 혹은 이제 신축 중인 집을 사는 거 어떤 거를 추천하세요? 이미 지어진 건물과 신축, 그러니까 구축과 신축을 나눠줄 수 있는데요. 네네. 자신의 자금 상황이라든지 네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네. 세금과 또 주차법, 건축법이 바뀌면서 연관이 있는데요. 네네. 구축, 이미 지어진 건물은 등기, 그러니까 잔금과 동시에 내 건물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네. 근데 요즘에 건축법, 주차법이 바뀌면서 2012년도 전에 지었던 것들은 네. 주차법이 바뀌기 전에 이런
가구수는 가구수가 많을수록 수익률과 직결되는데 주차하고 공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익률이 나는데 2012년도 이후에 지어진 것은 건축법이 저 주차법이 강화되면서 그만큼 그 주차장 확보하는 면적이 더 넓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기존 건물들은 그리고 하나의 단점은 어쨌든 2012년도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의 건물인데요. 은행에서 그 건물들을 매입할 때 최소 임차 보증금에서 방백이라 합니다. 방백일 하나씩. 근데 그 금액이 이제 높다 보니까 그 건물에 보통 대출이 한 4억이든 5억이든 설정이 됐을 건데 이게 100% 승계 안 돼요. 잘해야 뭐 이금융권에서 한 50% 정도 내지는 뭐 100%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축의 장점은 수익률도 좋고 가구수가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어떤 대출 승계되는 부분에서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내 투자금이 더 많이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구축은. 그에 반해서 이제 신축은 또 신축도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에 신축은 신축 새로 건물을 올릴 때 건축 자재 인건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어졌던 같은 면적에 같은 평수 연면적을 올린다고 할 때 이 건축 자금이 많이 들죠. 사실. 그렇고 또 좋은 점은 구축에 비해 좋은 점은 대출 이 승계의 개념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에서 새로 신규로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구축에 비해서 대출 부분 좀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오래된 것들,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 이제 지어진 것들은 이제 주차장법이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제 완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구수를 많이 만들 수 있었고 그래도 그러니까 순위가 높다. 그 말씀이시고. 대신 이제 뭐 방 공제 그 대출할 때 방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많이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신축은 이제 뭐 비교적 이제 뭐 신축이니까 이제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신 뭐 자금적인 조달 면에서도 구축보다는 훨씬 용이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제가 보면은 가끔 뭐 부동산에서 그 매물 올리는 거 보면은 이제 뭐 대출 승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이제 그렇게 물건은 올라갔지만 실제로 대출 승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대출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은행에서 설정한 금액 은행이 1금융권이나 2금융에 따라서 또 다 그 매수하시는 분의 신용 상태라는 등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00% 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건 직접 매수하실 분이 그 해당 건물에 설정된 은행에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승계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승계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본인이 어떤 등급이 낮다거나 수입이 작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주니까.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하면 이제 부동산 딱 하면 이제 아파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3원칙이 있죠.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인데요. 아마 아파트가 그 세 가지를 다 부합시키는 데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초보 투자자가 할 때도 어떤 가격 시세 파기라든지 있어서 아파트가 단연 좀 더 쉽죠. 다가가야 쉽고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손쉽게 주거를 넘어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집중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황금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나오는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면 아파트와 다르게 좀 관점만 바꾸면 좀 더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살 돈이면은 이제 요즘 아파트가 뭐 서울 같은 거 웬만한 10억이 다 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아파트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돈이라면은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하죠. 사실 뭐 서울의 평균 아파트 시세가 13억, 15억이 넘었고 수도권에도 괜찮은 지역은 다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대출 뭐 60% 반다 하더라도 내 돈 3, 4억 이상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관점만 좀 돌리면 수도권에 3, 4억이면 돈이면 70평, 80평 대지 위에 4층 상가주택을 지어서 아니면 또 지어진 건물을 사거나 그래서 내가 직접 거주도 하고 한 3, 4억의 현금 흐름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3억, 내가 만약에 현금을 3억 갖고 있다고 하면은 3억으로 땅을 사서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월세 수입이 3, 4백 나온다는 거고. 3, 4백 정도. 그러면 이제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출은 보통 이제 얼마 정도를 지게 되는 건가요? 대출은 이제 지어진 건물이냐 시중에 따라 다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진 건물은 대출 승계가 좀 어렵다 보니까 100% 되면 물론 그 금액으로 가능하지만
대출이 좀 안 나오면 좀 네. 투자금이 좀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3,4억 정도면 네. 토지에서 대출 80%가 나오고 네. 또 건물 지을 때 또 기성 대출이 나와주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대출 이용해서 네. 3,4억 정도로도 직접 거주하고 3,400 정도는 현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대출이 그럼 얼마 껴 있는 거예요? 보통 건물 지역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한 4, 5억에서 많은 데는 한 6, 7억까지 대출을 이용하죠. 5억 내외 정도가 이제 네. 대출금으로 껴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제 무려 0원으로, 0원으로 돈이 하나도 안 들고, 네, 맞아요. 건물주가 된 젊은 부부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원으로 듣다 해서 네. 돈이 전혀 안 든 건 아니죠. 사실 건물, 주택을 매입할 때, 네. 취득할 때 세금이 네. 발생하는데 네. 바로 취득세에서 취득세죠. 취득세에서 네. 6억에서 6억 이하, 네. 6억에서 9억, 9억 이상. 그래서 그 해당되는 세율 구간에 이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네. 이분은 그 대출, 이분은 금을 매입할 때 네. 돈은 들지 않았지만 취득세는 한 3천만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세금에 대한 그 3천만 원이 들어갔다. 네. 네. 그럼 이제 어떤 이제 3천만 투자에서 어떤 결과를 만든 건가요? 네. 그때 그 건물이 70, 네. 대지 73평에 연면적은 132평이었는데요. 신축한 지 한 7년 정도 된 건물이었죠. 그런데 네. 이 건물주가 다주택자여서 이 종부세 때문에 급하게 좀 나온 물건이었는데 네. 이 건물 매매 가격이 좀 급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8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건물 총 보증 금액은 5억 9,8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 건물 그 대출이 3억에 설정돼 있었죠. 네.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이 실제로 투자 금액은 이 건물 가격 8억 9,800만 원에서 네. 총 보증금 5억 9,800만 원 그리고 네. 은행 대출을 이제 승계해서 0원으로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고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계약서 명의만 바꾼 건가요? 그렇죠. 명의 변경하고 뭐 네. 따로 둔 돈이 들지 않았죠. 취득세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에서 네. 나오는 건물료가 한 169만 원, 한 17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100만 원 제외하고 한 네. 7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뭐 진짜 말 그대로 소액이 아니고 네네. 0원, 진짜 0원으로 0원, 네. 빵원이죠. 빵원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이 많은 거야? 아니면 되게 조금 이거 특별한 건가요? 아니죠. 특별한 경우죠. 1년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 이런 그런 건물들이 알아보시면 종종 좀 다주택자 뭐 종부세 때문에 네네. 급하게 나오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면 이런 건물을 이제 제한이 들어왔을 때 네. 준비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돈보다 어떤 그 마인드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제한이 들어왔을 때 뭐 이게 이런 제안이 왜 나에게 왔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사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익성과 주변의 그 공실 상태 환경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이런 건물들은 사실 급하게 바로 매입해야 할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그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하는 순간 이미 떠나는 내 손을 떠나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가는 맞습니다. 네. 그런 물건 말씀이시죠. 또 어느 정도 그 동네 공인중개사하고 또 신뢰 믿음이 있어야 네. 이런 건물들을 나왔을 때 추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어떤 친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공인중개 사고 계시니까 네. 이런 물건이 만약에 뭐 의뢰가 왔다. 네네.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팔아달라고 네네.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작가님은 어떤 고객, 어떤 사람에게 가장 이 물건을 뭐 전화해서 연락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네. 아무래도 자주 연락하고 항상 이런 건물을 찾고 네. 이런 분들이 가장 떠올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연락이 가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처음 전화하신 분은 뭐 다 오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두세 명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하시는 건가요? 생각나는 분이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하는 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은 초기부터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그쵸, 보니까 그쵸. 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아신 분한테 먼저 연락이 가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특별하게 좀 빵원이었던 거고, 네. 이제 그냥 큰 돈 없이. 네. 여기서 큰 돈이 아니라는 얘기는 얼마 정도 얘기할까요? 큰 돈, 뭐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사실 뭐 1, 2억, 2, 3억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째 좀 적게 느껴지지만, 네.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은 보통 1억, 1억 5천 이하의 금액을 네. 말하죠. 그러니까 1억 5천 미만으로 네. 이제 건물주가 된 사례들인 거죠? 네네. 어떤 분들이 어떤 건물을 산지 한번 소개시켜 주실까요? 이런 사례들은 다양한데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원룸 전세금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해요. 원룸 네, 전세금이. 그쵸, 그쵸, 그쵸. 또 수도권에는 뭐 보통 1억 이하 5천만 원에서 네. 뭐 4천만 원, 6천만 원 다른데 네. 지금 제가 소개하는 그 3층 다가주택은 네. 건물 거의 주변 시세가 보통 원룸이 4,500에서 5,500이에요. 시세가. 예. 네. 근데 실제로 이 원룸 전세 보증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례인데요. 네. 대지 평수가 80평이고 네. 연면적은 3층 건물인데 123평이에요. 네. 3평이고 신축한 지 한 4년 정도 된 건물이니까요. 거의 뭐 신축가도 네. 신축가도 해도 불과 신축으로 봐도 뭐 무관하죠. 그렇죠. 매매 가격이 9억인데 네. 보증금이 5억 5배. 네. 대출이 3억 5천.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빼면 네. 실제 필요한 금액은 4,500만 원이죠. 4,500만 원. 그 이분은 그러면 이게 대출이 다 승계가 된 건가요? 예, 이때는 대출 승계가 됐었습니다. 아, 그래서 규제가 네네 승계가 돼가지고 네. 매입했던 거고 네. 현재 월세가 건물에서 157만 원 네. 정도 많이 나오지 않지만 네. 전세 보증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쵸, 그런 거고요. 그쵸. 좀 줄이면 네. 월세 비중 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대출 이자 100만 원 정도 제외하고 네.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네. 대지는 72평이고 연면적이 130평인 4층 상가주택이 있었어요. 상가주택? 네, 1층에는 네. 근생, 네. 2, 3, 4층은 주택인데요. 네. 중문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신축이죠. 네. 네. 근데 이 건물 가격이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네. 8억 5천만 원에 나왔던 건물인데요. 네. 총 보증금이 2억 3,100만 원이었어요. 네. 토지 대출과 건물 대출이 한 4억 5천만 원이 설정이 돼 있었고, 네. 그럼 이 건물을 매수하는데 투자 금액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건물 매매 가격에서 대출과 보증금을 빼면 네. 1억 6,9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사실은 매수하시는 분은 사실 돈이 좀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단돈 4,900만 원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4,900만 원 매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가구수 1.5룸 두 가구가 월세였는데 네네. 두 가구를 전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제 매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걸고 최근 그 만기가 도래된 1.5 월세를 네. 전세로 이제 전환을 해서 네. 부족한 금액을 전세로 이제 대체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월세가 있었는데 이거를 전세로 바꾸면서 바꾼 조건으로 네네. 이제 투자금을 줄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구 임대차 그 월세로 변경하기 전에는 네. 두 가구를 전세로 변경하기 전에는 네. 투자금이 1억 6,900만 원이었는데 월세가 366만 원이 나왔었어요. 건물에서 네. 네. 대출이자 150만 원 제하고 216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했는데 네.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15% 정도 대출 이용해서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매입하는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두 가구를 월세를 전세로 전환했죠. 네. 그래서 기존 총 보증금이 2억 3,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3억 5,100만 원 보증금이 늘었어요. 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대신 또 월세는 366만 원에서 281만 원 또 줄어들었고 네. 그래서 그 늘어난 보증금액만큼 투자금이 줄어서 4,900만 원으로 이제 매입을 했던 거죠. 수익률 계산해 보면 투자금 대비 대출 이용해서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소액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세 임차인이 네. 내가 방 빼겠다. 네네.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전세 임차인 나간다고 할 때 그 네.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내 돈이 어떻게 그걸 마련할지. 네. 사실 뭐 갑작스럽게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 분은 드물고 보통 3개월 전에 네. 통보를 해요. 네. 그러면 만기가 도래됐을 때 네. 살지 아니면 연장할지를. 그래서 연장하면 상관이 없지만 네. 나간다고 하면은 한 2, 3개월 내외에 네. 현재 그 동네 부동산에 네. 그 방을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공시지 안 나는 지역은 네. 2, 3개월 내면 충분히 요즘 방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네.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세보증금 같은 금액으로 임차인을 얻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좀 더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얻어서 네. 그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차이도 남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임차인이 그 생각처럼 이제 구해지면 정말 다행인데 네네. 뭐 이런 이제 뭐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원룸 총 같은 경우 계속 원룸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계속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뭐 임차인이 계속 증가하면 다행인데 이게 보통 이제 돈이 좀 된다 싶으면 막 들어오니까 건물 이제 우후죽순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임차인 구하기가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래서 다가주택을 뭐 매입하든 신축하든 네. 지역 선정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네. 지역 선정은
인구수와 일자리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면 뭐 지방의 대도시 제외하고 어떤 지방 대학교 주변에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주임대 수요층이 대학생들인데 학교가 뭐 휴업을 한다거나 학교 없어지면 그 주변에 원룸 건물들은 피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수도권에 수원 용인 화성 이하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쪽 위에 공업 산업단지라든지 대학교와 맞물려서 다양한 임차인을 수요층이 있는 그런 수도권에 다가구를 매입하는데 좀 입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몇개 물건을 이제 실제 사례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이 물건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말씀하시고 소개해 주신 건가요? 지역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인구가 가장 그 요즘 통계청을 자료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꾸준하게 최근 5년 동안 늘고 있는 지역. 뭐 일자리가 인구가 느는 것은 일자리가 느는 거겠죠. 그래서 일자리 인구는 비례한데 1인 가구 젊은 층들이 모여고 느는 곳에 투자를 하면 그나마 공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제 소개해 주신 이 물건들 세 개의 물건 소개했잖아요. 네네. 이 주택들이 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물건들은 이제 작가님이 직접 소개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에서 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정치 유입 때는 뭐 그런 지역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이쪽은 화성입니다. 화성 화성. 향남. 네, 화성 이쪽은 지금 계속 이제 그 원룸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주변에 그 산업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좀 부정한 상태죠. 그래서 공실 없이 방이 나가고 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한달 이내에는 다 임차인이 다 바로바로 정말요? 메꿔지고 있죠. 그럼 여기는 월세가 보통 이제 얼마 정도에 되는 거예요? 원룸 뭐 지역마다 다른데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보통 5천 전후 전세 방 5천. 사이즈에 따라서 좀 작으면 4,500, 방이 좀 크면 5,500, 6,000. 월세로는 보통 500에 월세는 40만 원. 관리비는 별도고요. 그 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죠. 좋네요, 되게. 그래서 원룸 사실 10개짜리 건물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니까요. 40만 원, 6개면 400만 400만 원이잖아요. 원이 이게. 아파트 월세랑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훨씬 낫죠, 예. 네. 그에 반해 또 투자금도 적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거를 뭐두 개, 세개 수액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임대수입 받아가지고 전세 계속 전환시켜서 월세 받으면은 수익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룸 10개짜리 건물, 아까 10개면 400만 원인데, 투치면 800만 원이잖아요. 800이면 셋째면 1,000만 네, 원이고. 셋째면 1200, 셋째면 1200이고. 근데 그쵸. 하지만 처음에 자금이 이제 월세야 그쵸. 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초기에는 전세 비중을 좀 늘려서 월세가 안 나고 이자 정도만 나오더라도 이자를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임차인의 월세로 월세를 되는 받아 거죠. 월세를 받아서 내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큰그 영향이 좀 덜하죠. 그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이제 하우스푸어가 되는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네.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집값이 지금 이제 뭐 정점이냐 아니냐 사실 논란이 좀 있잖아요. 이제 꺾이는 맞아요. 사람들 있고 더 가는 사람도 네. 있고.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아, 나 이러다 하우스푸어 되는 거 아닌가 이 네. 생각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하우스푸어 어떤 식으로 해서 되는 건가요? 요즘 뭐 현대 사회에서 아파트 사실 주거는 필수제죠. 필수제고 뭐 직접 삶을 넘어서 투자 상품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요즘에 아파트가 최근 들어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러다가 너무 그 올라진 아파트 그쵸. 가격을 평생 매입을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쵸. 뭐 요즘에 연금, 연끌이라고 예, 하죠. 연금. 없는 돈 있는 돈다 끌어들여서 무리하게 그쵸.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직장인은 월급 받는 게 한계됐잖아요. 정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이자 냈던 금액에서 20만, 30만 더 나가게 되면 사실 직장인에서는 직장인들에게는 그 부담이 적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활을 못 하고 그 월급에서 거의 이자 나가는데 하다 보면 다른 생활이 전혀 안 되고 쪼들린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집이 넘어가서 이제 임차인도 피해보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그렇죠. 되는 네. 거죠. 급하게 대출 이자 내는 게 어렵다 보니까 급하게 손해를 보고 판다거나 그렇게 되는 그런데 거죠. 이런 이제 말씀하신 이 다가구 주택들은 하우스포가 뭐 되지 않나요? 처음에 그 취지 자체가 임대수익형으로 이제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매매 차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건물에서 뭐 이자를 제하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를 맹목적으로 연끌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좀 싸게 사는 거, 대한민국에서 건물을 좀 싸게 사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처한 사항, 뭐 자금이나 따라서 다른데요. 우선 뭐 동네 주변을 좀 알아보고 급매로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그냥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뭐 종부세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나오는 물건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을 이제 매입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경매로 또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경매로 명도라든지 이상 없는 건물들 주변에 또 공실이 안 나는 지역에 저렴한 물건을 경매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이 보통 지어질 때 착공에서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뭐 취득세라든지 뭐 양도세 줄이기 위해서 건설회사가 그 건축 중인 고점가 올라가는 건물들을 명의변경을 해서 그런 명의변경을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투자금이 적지 않을 때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실이 안 나고 수익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보유하는 땅이 있어요. 건축을 위한 목적으로 그런 땅을 건설회사랑 계약을 통해서 먼저 지어주고 부족한 금액은 그 전세보증금을 상환해가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죠. 하지만 이런 투자금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해요. 아, 그 건설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자금 지원을 해주나요? 이제 다 토지 투자금에 이제 적을 경우에는 사실 뭐 토지 가격도 상당하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건축도 상당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건설회사가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일단 먼저 지어주고 부족한 금액. 왜냐하면 방이 잘 나가다 보니까 전세보증금 건설회사에서는 회수할 부분에서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먼저 지어주고 방을 이제 전세보증 나가면 그걸 회수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건축비가 없다고 하면은 뭐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그러면은 뭐 전세 놓을 거니까 전세보증금 들어온 거 이걸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투자 금액과 토지 대출, 건물 대출 이용하는데 5억 정도라는 금액을 부족하게 되면 먼저 지어주고 5억을 이제 회수해 가는 거죠. 건설회사가. 그럼 이제 그거는 뭐 더 수수료가 뭐 붙거나 뭐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죠. 예. 어떻게 그럼 무상으로 자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원가에 좀 가깝게 사실 건물을 하나 사서 거기에 취득세, 양도세, 세금 붙고 또 다른 업체 팔게 되면 이 건물 가격이 계속 커지잖아요. 이런 거 중간 마진을 좀 없애고 원가에 가깝게 건설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렴하고 저렴한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작가님 그 사무실에 아파트를 딱 한 채만 갖고 있는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1주택자의 모습이죠. 네네. 근데 내가 이제 노후에 소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작가님 찾아왔어요. 뭐 재산적인 상황을 여쭤봤더니 뭐 집 한 채 딱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좀 상담을 해주시고 어떤 물건들을 좀 뭐 추천이나 뭐 해주시겠어요?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그나마 아파트가 또 서울의 요지에 뭐 35 이상 이렇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 그런 아파트에 살지만 사실 생활비가 부족해서 힘드신 분도 많아요. 네, 맞죠. 근데 또 아파트는 팔아 또 내 돈인데 또 실제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또 살기는 싫고 하지만 또 생활비는 부족하고 그렇지만 또 수도권에 뭐 15억 아파트 살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활비가 주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아파트를 보유하고 나서는 뭐 은을 까고 앉았으니까 단 10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뭐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아파트 한 채보다는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까지 마련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다가주택이. 그게 다가구인가요? 네네. 부동산 투자에서 가치 투자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치 투자는 내가 매입한 부동산 주택에서 돈이 꾸준하게 돈이 나오는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아파트 뭐 단기 투자에서 단타로 사고 팔고 해서 양도 차익을 누리는 투자자도 많은데요. 뭐 최근에 요즘에 이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들도 많이 이제 매입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1주택 이상 2주택이 되면 조정지적 대상에서는 취득세율이 일반 기본 세율이 아니고 8%잖아요. 3주택은 12%. 근데 공시가 1억 이하는
기본세 1.1%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를 뭐 10채 사든 20채 사든 1.1%만 내니까 한때 또 막 붐이었는데 그쵸, 그쵸, 예. 그런 아파트도 요즘에 또 물량을 소화를 못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이것처럼 양도 차익을 보고 매입을 하는 투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하거나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런 이에 반해서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로 좀 멀리 보면 네. 이 가치 투자는 네. 뭐 정부에서 이제 정부는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서 네. 뭐 규제 완화를 반복하는데요. 좀 멀리 봐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임대료가 꾸준히 나오는 건물을 보유하게 되면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 일희일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네. 규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다가구 투자가 가치 투자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가구 투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아파트는 거래해 보셨어도 이 다가구라든지 상가주택은 거래 많이 안 해보셨을 텐데. 네, 생소하죠. 이거 다가구 투자 만약에 이 영상 보고 뭐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께 좀 꼭 이거 꼭 알고 해야 된다 뭐 이런 포인트 있을까요? 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은 많죠. 뭐 상가부터 해서 단지 내 상가, 뭐 오일 상가, 그린 상가, 네. 뭐 오피스텔 다양히 많은데요. 네. 보통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대지 지분,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부동산의 근원은 땅이거든요. 네. 땅인데 집합 건물은 아파트도 그렇고 대지 지분, 네. 지분 토지 그 비중이 적어요. 네. 그에 반해서 다가주택, 뭐 상가주택, 다가주택 네. 얻는 건물은 어쨌든 대지 지분 100%를 네. 내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뭐 재건축, 철거하고도 가치를 또 상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아파트는 월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한가구이기 때문에 네. 기껏해야 뭐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월세 받는 게 전부인데 네. 이런 얻는 건물들은 뭐 얻는 건물 많은 그런 한가구 건물 하나에 19개 가구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상당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 투자금을 좀 최소화하고 월세를 네. 극대화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네. 다가주택이 네.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다가구 투자를 근데 뭐 가끔 보면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신 전문가들 계시거든요. 이 다가구 투자를 뭐 좀 하지 말라라는 조언은 뭐 어떤 측면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럼 다가주택은 이제 건물 연식에 따라서 네. 되게 다른데요. 네. 신도시 택지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어진 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신축가도 같죠. 네. 그런데 보통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가주택이 뭐 20년, 25년 된 건물들, 막 빨간 벽돌들이 세게 발해서 네. 그런 건물들 많잖아요. 네. 이런 건물에 다가구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아는 지인이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어떤 수입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많이 좀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아서 부정적인 게 쌓여서 네. 누가 다가주택 투자한다고 하면은 막 뜯어 말리는 경우가 네,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예전 건물들 10년, 20년 된 건물들은 건축 건물 그 공법이 예전에 지어져서 사실 어떤 샤시란 부분 네. 요즘에 또 이윤창으로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그 이윤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열이라든지 뭐 결로 그다음에 그 우풍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옛날 지어진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많죠. 누수도 심하고 요즘에 지어진 건물들은 아파트 못지않게 인테리어라든지 네.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다가구 근데 투자할 때 약간 뭐 그 이제 관리 같은 거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사는데 지방에 다가구를 투자한다 네네. 이러면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임차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이 넘어가는데 네네. 상당히 신경 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없나요? 자기가 꼭 살지 않아도 네. 관리할 게 좀 덜하다는 게 네. 제가 수십 가구를 관리하는 경험자로서 이렇게 경험 좀 네. 생각해 보면 네. 사실 건물 신축 얼마 안 돼서 수리할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건물 청소업체도 계약을 해서 한 달에 5, 6만 원이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한 달에 4번 정도 청소하고 네. 수리할 게 있으면 기존 그 철물점이라든지 네. 아저씨들 그 의뢰해서 네. 간단한 것은 교체하고 비용 지불하면 되니까 네. 자기가 살던 곳과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네. 관리해서 굳이 내가 직접 살거나 아니면 네. 가까이 있으면서 뭐 청소하고 막 할 그런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 내가 만약에 뭐 건물을 딱 샀을 때는 뭐 전세가 5천이고 월세가 뭐 40이라고 했는데 네네. 뭐 1년 뭐 2년 지나서 뭐 보니까 재계약을 맺을 때 보니까 이게 40만 원이고 30만 원이라든지 네. 뭐 전세가 뭐 4천만 원이고 2천만 원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일은 없나요? 입지 선정이 중요한데요. 네. 요즘에 뭐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가 오르듯이 네. 요즘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 네.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은 전부 다 오는 건물도 네. 원룸도 투룸도 전세나 그 월세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빠져가지고 줄어들거나 뭐 부족한 상황은 아니죠. 이제 뭐 처음 이제 물건 명세서를 이제 받았을 때 거기에 뭐 전세 월세 금액이 쭉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쭉 이어가고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올랐어요, 실제로? 전세도 월세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네. 전세도 5천만 원이었던 게 5,500, 6천 올라가니까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오히려 임차인이 바뀌면 네. 더 잉여 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런 자금을 모아서 네. 다른 한 가구 나갈 때 월세가 힘들면 반 전세로 네. 맞춰서 그 월세 흐름을, 월세 현금 흐름을 좀 더 네.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요즘에 뭐 부동산 이제 좀 열기를 타고서 작가님 같은 케이스, 작가님 사실 물건들은 네. 이제 살 때보다 전세 보증금하고 월세 그 월세 임차료가 네네. 더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원룸, 투룸, 쓰림 전부 다 네. 1, 2천만 원씩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 임차인 그 보증금을 모아서 네. 각 세대당 1,000만 원씩이면 5천만 원, 6천만 원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느 한 가구를 월세로 할 수 있는 그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그걸 네. 모이면 네. 그것과 합쳐서 이제 월세를 점점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은퇴할 때, 퇴직할 때쯤에 네. 전세대를 월세화 한다는 목표로 네. 가면 훨씬 노후 준비 따로 할 것 없이 그 자체가 네. 노후 준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 네. 생각해요. 작가님은 이제 세 채가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네 채. 네 채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월세가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이거 이어 자금에서 다섯 채, 여섯 채를 더 늘리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왜, 아니, 네 채이신 거예요? 네, 그런 질문도 가끔 네. 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물건 나오면, 중개를 하려고 네. 본인이 매입하면 되지, 왜 그랬는데. 네. 저 할 때는 이제 신축을 해서 대출 네. 그나마 좀 용이했었고, 지금은 뭐 좀 DSR 다 따지면서 네. 대출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 나오더라도 네. 욕심은 나지만 매입을 네. 할 수가 없죠. 네. 대출 이자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신축 말고 오래된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다 추천하시나요, 그런 방법을? 뭐 올 그린상가 상가물도 마찬가지고 다가주택도 리모델링을 해서 네. 왜냐하면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네. 뭐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굳이 철거를 해서 신축하지 않고 네. 리모델링을 해서 시간과 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직접 할 경우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리모델링을 하면 우선 그 철거를 해서 신축한 것과 동일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네. 신축 비용의 한 30%, 40%만으로도 신축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리모델링 공사는 일반적으로 그 토목공사, 골조공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네. 기존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절감이 되고 네. 보통 신축공사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토목공사, 골조공사가 빠지기 때문에 네.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또 비용이 절감되면서 네. 훨씬 그 유리하죠. 그리고 네. 또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인허가가 또 복잡합니다. 또 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제 리모델링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절차가 좀 간소화돼서 네. 적은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리모델링하고 신축이 있다, 어떤 걸 권해 주고 싶으세요? 입지하고 건물 상태, 건물 노후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딱 어떤 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뭐 골조가 튼튼하고 좋고 또 입지가 좋으면 네. 기존 철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리모델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요즘에 그 리모델링 할 정도면 보통 2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네. 그때는 주차법 뭐 개정 전이라 사실 지금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면 네. 건물 면적이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죠.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신축 철거를 못하고 네. 신축을 못하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경우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면적이 줄어들어서 수익률과 네. 수익률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아들 딸보다 상가주택이 더 좋다. 잠깐 근데 아들 딸보다 상가주택이 더 좋으신가요, 일단? 아들 딸도 물론 좋죠. 아들 딸도 물론 좋은데요. 네. 상가주택이 이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사람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언제 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네. 좀 풍요롭고 좀 여유 있게 삶을 좀 살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누구나 그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보통 한 평균적으로 70세 정도는 되어야 경제 활동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이제 근데 보통 50 전년 되면 22, 3년을 기존 직장에서 나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근로 형태 어떤 형태로든 네.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 형태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보통 직장만 하고 자녀 교육하면은 내 그 노후 준비가 사실 거의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슬픈 현실이지만 또 부모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서 집에 방문하는 횟수가 부모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네. 부모의 재정 자립도가 좀 크면 네. 자주 와서 그쵸. 인사하고 얼굴도 네. 비추고 네. 왜냐하면 증여받을 거라든지 네. 좀 잘 보여야 그렇겠는데 그쵸.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또 아이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또 훨씬 줄은다고 해요.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네. 그래서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아들 딸보다 아들 딸들한테 받은 그런 용돈보다 네. 내 건물에서 내가 월세 받는 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뿌듯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살아있는 동안 상가주택에서 월세 받고 이제 뭐 내가 이제 죽으면 이제 뭐 네. 아들들이 이제 그렇죠. 상속이 되는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작가님이 이제 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이런 투자에 대해서 좋은 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가끔 드문 경우긴 하지만 뭐 영원으로 투자하는 경우, 네, 네. 그다음에 뭐 1억 5천만 원 미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네. 그리고 정말 뭐 수익률도 정말 높은데 많은 사람들이 왜 건물주가 되지 못할까요? 그렇죠. 건물주는 뭐 아무나 되지 못한다 생각하고 그 문턱을 높게만 보는 거죠. 네.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네. 건물들 많잖아요. 네. 아파트 외에도 네. 뭐 50억, 100억 하는 그런 빌딩도 아니더라도 네. 3층 건물, 4층 건물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야, 저 건물주는 저 월세 받아가면서 참 편안한 삶을 살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 번쯤은 많이 하죠.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하지만 몇 천만 원 그 임대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네. 500만 원 이하에 2, 300만 원 자기 월급 정도에 준하는 임대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되죠. 네. 너무 큰 것을 잡지 말고 초기에 작은 내 월급에 준하는 네. 임대 수익이라도 만들려고 노력해 보면 네. 좀 더 그 건물주 되는 게 좀 시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은 뭐 막대한 뭐 건물주 뭐 이런 것보다도 뭐 당장 5만 원, 10만 원 좀 이런 임대료를 받는 걸 하다 보면은 네네. 그 두려움이라든지 진입장벽이 좀 낮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직장생활 근로소득으로 얻는 그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임대소득으로 들어오는 10만 원과 내 근로소득으로 받는 100만 원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건물 매입에 있어서 너무 막연하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동네 가까운 곳부터 네. 내가 예를 들어 뭐 200만 원, 300만 원 임대 현금부를 만들겠다고 하면 네. 그 주변에 건물을 좀 찾아보고 이 네.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네. 그리고 이 건물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대출이 네.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서 실제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투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네. 알아보면서 그런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건물을 보는 안목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돈 2, 300만 원이라도 만드는 네. 그런 게 좀 치중하다 보면 네.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그럼 건물 그 매입할 때 좀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어느 면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거죠. 첫 번째는 공실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공실. 네. 예를 들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공실률은 즉 수익률과 직결이 되는데 그쵸. 예를 들어 뭐 원룸 10가구 원룸에서 네. 뭐 두세 가구가 공실 나버리면 그만큼 월세 수익이 줄어들고 네. 또 이 돈을 뭐 또 돌려줄 때도 네. 걱정이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인구가 꾸준하게 늘은 지역 네. 또 1인 가구 뭐 젊은 층들이 유입되는 지역을 네. 좀 선별해서 건물을 좀 매입하게 되면 네. 그런 공실 걱정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고 공실에 대한 걱정이 이제 많은데요. 그리고 공실을 임차에 나갔을 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수많은 건물주들이 많지만
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언제 나갈지 몰라서 그쵸. 내 통장에 네. 수천만 원씩 몇 억씩 쟁정 몇 억씩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임차인 나간다고 하면은 그 새로 임차인을 구해서 네. 기존에 같은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네. 더 높은 금액을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네. 나머지 받은 금액으로 새 임차인 돌려, 기존 임차인 돌려주고 네. 그 차액을 또 월세와 반전세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이결자금이 생겼으면 생겼지 거꾸로 보증이나 월세가 줄어들어서 걱정하는 건물주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두 번째는 그 대출 금액과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죠.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이 올라와 버리면 대출 받아서 그걸 팔아야 그 차익금으로 어떤 수익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계속 그 대출 이자를 내가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반해서 다가주택은 대출 금액과 금리 상승,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더라도 일단 이 건물에서 꾸준하게 이자, 대출 이자의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그 이자 내는 거에 버겁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출 금액이 많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네. 그 보증금도 다 빚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아요. 네. 대출도 빚이고 보증금도 빚이고. 네.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보증금 총 뭐 5억이라는 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네.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 그 5억이라는 현금으로의 가치가 5억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면은 보통 뭐 한 4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네. 건물주 인플레이션 쭉 시간이 지나면 건물주의 그 편인 같아요. 이 자금이. 그래서 전세를 사는 임차인에게는 이게 뭐 이자가 월세가 안 나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고 쭉 길게 가더라도 그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전세 보증금 5억이 시간이 지나도 뭐 4억, 3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가구는 여러 가구를 전세 보증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훌륭한 그 부채인 셈인 거죠. 왜냐하면 이자가 나가지 않는 부채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할 때 대출과 보증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보증금은 중요한 어떤 도구인 셈입니다. 또 하나는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 건물 하자나 그쵸. 건물 네. 하자나 관리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건물 네. 하자나 관리 어려움. 제가 이제 여러 가구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네. 건물 하자가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 살면서 우리 사람이나 자동차나 다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주 중대결함이 아닌 이상은 간단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체가 가능하고 수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고요. 관리의 어려움도 뭐 임차인이 막 속속이거나 임차인을 월세를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건물을 막 써서 맡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요즘에 젊은 층들 온룸 쓰는 거 보면 다 깔끔하게 쓰고요. 월세 안 내고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네. 요즘 외국인 분들도 이제 임차인으로 네. 계신 분도 몇 가구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 분들이 더 월세에 대해서 더 정확해요.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월세를 못 받거나 뭐 건물을 하자가 나거나 막 쓰거나 해서 건물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선입견은 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상가주택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돈 버는 상가주택들은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똑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그쵸, 좀 그쵸. 부족한 학생도 있고 또 식자재 납품한 그 식당도 네. 똑같은 식자재지만 사람들이 많은 식당도 그쵸. 있잖아요. 손님들이 네. 막 줄을 서고 네. 그런 것처럼 같은 상가주택도 잘된 곳은 분명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죠, 입지 부동산은. 그래서 상가주택은 보통 1층 상가에서 그 임대 수익의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상가주택을 볼 때 보통 상업지구,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나 상업지와 마주하는 도로변에 있는 상가주택이 공실률이 없고 네.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앞라인에 있는 상가주택은 상가 그 70평, 80평 건물에 땅에 상가를 3칸, 4칸 쪼개서 임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칸당 뭐 100만 원이면 세 칸이면 300만 원, 네 칸이면 4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주택은 구분해서 임대를 주기는 어렵고 뭐 반반씩 내지는 통으로 임대를 주기 때문에 네. 임대가 좀 덜 받을 수 있고요. 안내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땅을 뭐 신축한다거나 지어진 건물 살 때 좀 더 가격이 높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또 공실률이 없고 훨씬 입지가 좋은 임차인이 들어오고 안전하기 때문에 암만이 훨씬 안정적이고, 보통 완충녹지가 앞에 있는 상가주택도 있어요. 완충녹지가 봉우리처럼 가려서 상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차선에 접혀 있긴 하지만 완충녹지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건물도 있고, 그래서 평평한 완충녹지도 있는데요. 상가가 일단 가시 효과 좋게 나와 있는 건물들, 그다음에 코너 건물들을 선호합니다. 입장을 달리 바꿔보면 건물주 입장이 아닌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상가를 얻어서 영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노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또 주차하기 좋고, 그래서 코너 건물들 많이 선호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고 건물을 매입한다면 공실을 좀더 줄이고 또좀더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이게 상가주택은 특히나 더 이게 그 임차인 입장에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해봐야겠네요. 네. 주택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 입장이 아닌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이 좀 용이한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 요즘에 보면 이제 그 신도시에서 택지를 팔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택지를 만약에 상가 뭐 주택 택지도 있고 상가주택 택지도 있고 여러 택지 많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상가주택 직접 지으기로 한다면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신도시 상가주택을 지을 때이 토지 평수가 다양한데요. 보통 한 70에서 80평 내외가 적당합니다. 왜냐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100평이든 120평이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세대수를 늘려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가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땅 평수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땅 평수가 크면 그만큼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또 그에 대한 연면적이 넓어지면서 건축비도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고 똑같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전세든 월세든. 그렇기 때문에 70에서 80평 내외가 적당한 것 같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한데, 또 면적이 너무 적으면 방 레이아웃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제대로 전세나 월세를 또 놓을 수가 없고, 또 임대를 좀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평수는 한 7, 80평 내외의 평수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제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그 중개를 하시는 그 다가구나 이런 것들은 전국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특정 지역만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지역을 가리는 건 아닌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공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쪽에 치중하고 있죠. 그러면 서울과 이제 수도권 그 지역에서 유망한 지역 어디가 좀 유망할까요? 우리가 뭐옛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아는 지역,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은 거기에 토지 가격이라든지 건물 가격에 이미 그런 미래 가치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이면서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또 1인 가구 젊은층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을 신축을 하거나 또 기존 건물을 매입했을 때좀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런 그런 지역이. 지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은 뭐 예를 들자면은 교통이 좋아진 지역, 예를 들면 남양주라든지 양주, 남측으로는 뭐 수원이나 용인, 화성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하로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좀더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단순히 책에 나온 사례 말고 실제 지금 이제 나와 이 인터뷰 당시에 나와 있는 물건인 거죠? 제가 하나 이제 소개 좀 부탁드렸잖아요. 그 실제 나온 매물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매물일까요? 한번 소개를 좀 해보실까요, 한번? 이 건물도 화성에 나와 있는 건물인데요. 4층 상가주택이에요. 2014년도에 준공이 났으니까 지금 한 8년 8년? 된 건물인데요. 공실 없이 전부 다 전세대가 임대에 맞춰진 건물이죠. 매매가가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고, 또 코너 건물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1층에 상가가 3칸인데 전부 다 임대가 맞춰졌는데 공실 없이 좀 장기로 좀 쓰고 있죠. 임비를 그 맞춰졌고요. 상가는 뭐가 들어있어요? 상가는 하나는 호프집, 호프집. 하나는 네일샵, 또 하나는 또 공방으로 임대 중인데요. 젊은층이 많게 만나봐요, 그렇죠. 진짜. 코너 겁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가 또두 개의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공실이 안 나죠. 그래서 매매 가격에서 이제 대출과 보증금을 이용하면 한
한 2억 5천만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출 포함해서 수익률은 한 15% 가까이 15%. 나오는데요. 네. 물론 요즘에는 그 기존 건물들이 대출 승계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물들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네. 신용이 좀 좋고 소득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네. 이런 건물들은 매입해서 좀 장기로 네. 갖고 가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보니까 뭐 임자 금액이 3억 5천이 잡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네. 신용에 따라서 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100% 승계되면 좋죠. 그렇죠. 더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네, 더 나올 수는 없고. 네. 덜 나오는데 어느 정도 덜 나오느냐. 네, 이 금액에서 뭐 3분의 1을 상환해야 될지 절반 상환해야 될지는 매수하신 분은 이제 그 신용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런 이제 이 실제 갖고 오신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걸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투자할 때 이런 걸 좀 이제 유념하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그 해당 건물을 네. 포함해서 그 주변에 네. 학교라든지 네. 상업단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네. 그 전세 월세 그 시세를 좀 파악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부동산에 이제 들러서 네. 이 건물들의 공실률은 없는지 네. 그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실들이 많은데 이 건물만 공실이 없다고 해서 네. 공실이 없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 이 건물도 언제는 최근 짧은 기간 안에 네. 공실이 발생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주변의 그 수요를 좀 확인해보고 네. 공급이 더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수요와 공급을 좀 따져보고 그래야 공실 없이 네. 좀 장기적으로 건물 그 매입에 있어서 네.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만 이제 보지 말고 주변도 좀 상황을 좀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잣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간절함이죠, 간절함. 내가 건물을 매입해서 꼭 내 월급만큼 준하는 인대수를 꼭 만들고 말테라는 그런 간절함이고요. 물건을 이제 많이 이제 접하실 텐데, 뭐, 대출 이자라든지, 뭐, 그 매매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의 자산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건물들을 꾸준히 알아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이런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또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작가님도 이 마인드를 딱 바꾸시고 2년 만에 4채 건물주가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집 하나로 실거주하면서 월세도 받는다. 정일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